2020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새해 목표는 다이어트. 올해만큼은 기필코 성공하리라 굳은 각오를 다지는데, 그러나 운동을 내가 좀 이것저것 병행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1kg도 안 빠져요. 갈수록 살이 찌는데 내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5kg만 뺐으면 좋겠어요. 특히 중년의 나이살은 쉽게 빠지지 않는 데다가 방치할 경우 각종 질병을 부른다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중년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는 법 자세히 알아봅니다. 심장 시술을 받고 올라와서 한 8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심장 시술 소식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던 박미. 아, 되게 건강한 것 같으면서도 사람이라는 게 알고 보면 아픈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신나는 리듬의 날 보러 와요를 시작으로 주옥 같은 노래들을 쏟아내며 80년대를 풍미했던 그녀. 오랫동안 요가를 수련하며 체력을 키운 덕분에 지금껏 건강 걱정 없이 활동했었는데, 지금 이제 옛날이라는 게 뭐 불과 한 5, 6년 전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뭐 50kg가 좀 넘지 않았죠. 근데 이게 나이살이라는 게 그냥 저절로 먹는 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5kg 이상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거나 심하게 뭐 움직이거나 하면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뛰어가지고 많이 좀 힘들었었죠. 젊었을 때는 좀 몰랐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정맥하고 관련된 심장 질환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구나. 나이살이 찌고 부정맥 시술까지 한 그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닥터 지바고 제작진이 출동했다. 완벽한 몸매 뽐내며 건강한 모습으로 제작진을 맞이하는 그녀. 여기까지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또 뵀었던 것 같은데, 그죠? 왜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세월이 너무 빨라서, 정말요? 네. 그래요? 강미 선생님 평소에 보면 체력이 어떠신 것 같아요? 10대세요. 10대. 야, 씨. 야, 남들이 보면 진짜인 줄 알아, 이 사람들. 예전보다 더 활력 넘치는 모습인데,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체지방이요? 네. 체지방은 요즘 좀 늘었어요. 닥터 지바고가 바로 확인해봤다. 체지방이 늘었다고 하기엔 여전히 너무 날씬한 그녀. 모두 결과를 궁금해하는데, 과연 그녀의 몸 상태는? 저보다 어린 동생인데요? 말 놔야겠어요. 11.6kg. 3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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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방송으로 아주 건강한 이분을 모셨습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녀, 박미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신체 나이 38세에서. 그러니까요. 네, 너무 놀래가지고. 오랜만에 뵙는데도 몸매가 그대로이다 뭐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게. 살은 좀 쪘어요. 대부분은 체지방이 계속 급격하게 찌니까 피하지방보다는 내장지방으로 많이 쌓이게 돼요. 복강 내에 있는 내장 지방은 혈관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신으로 혈관을 타고 쭉 퍼질 수가 있는 거죠. 참, 그래서 그 뭐 나이살을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뭐 중년 비만 그냥 뭐 보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방치하면 이런 질환을 부릅니다. 나이살에 관한 오해와 진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분은 왜 이러시죠, 지금? 아, 스타일. 아, 겉만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 가방, 가방, 가방!
가벼운 발걸음으로 장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본격적으로 주부 솜씨 발휘해보려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짝짝이 양말, 이건 패션일까요? 어? 이게 뭐지? 어머, 걸어오셨어요? 그건 좀 심각한데요? 그녀의 건망증 끝이 없다. 중년 비만에 관한 오해와 진실, 나이살 방치하면 치매에 걸린다? 지방이 많이 끼니까 아무래도 이게 내하고 뭐 연관되지 않을까. 어차피 지방이 있으면 혈관이 뭐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답이 뭐예요? 그래도 뇌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선생님, 선생님 뇌장지방 없다고 너무 막말투가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뇌장지방 대부분 있어요. 네. 그런데 지방이 많으면 곳곳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뇌 쪽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것도 이렇게 돌아갈 때 네. 만만치 않지 않을까. 그래서 오는 그 기억력 이런 것들도 탁탁 쳐주면서 막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네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이거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굉장히 불공정한 처사라고 보고요. 정답은 옵니다. 네. 이제 지방 조직에서 나오는 아디포카인 이런 네. 물질들이 실제로 뇌 기능이나 뇌 조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인데 평균 이제 60대 성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혈중 지방이나 네. 복부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뇌의 실질 용적이 더 적다는 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 제가 요즘 깜빡깜빡 하는 게 살이 좀 쪄서 그런 건가 봐요. 뱃살은 조금 있지만 중년 여성에게 이 정도는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그녀. 슬슬 배가 고파오는데 식욕이 돋으면 먹어주는 게 예의. 양손으로. 그만 좀 또 그 떡볶이 국물에 확 찍어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는데. 그런데 가슴에 찾아온 통증. 게다가 멍울까지 만져진다. 나이살 방치하면 유방암을 유발한다. 비만이 조금 내가 살이 쪘다고 병원에서 그러니까는 유방에가 석회질이 많이 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놔두면 암이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비만이 유방암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살이 찐 거와 안 찐 거와는 유방암에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과연 유방암에 영향이 있을까요? 중년 비만이 유방암을 유발하느냐. 정답은요. 오예요. 역시. 세상이 참 불공평한데요. 네. 보통 이제 중년 여성분들 보면 폐경하시고 나면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확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지방 조직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그만큼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하신 분들은 지방 조직이 많으니까 에스트로겐의 분비량도 계속 많아지실 거고 그로 인해서 유방암 같은 이제 여성암과도 관련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아니 뱃살 나이살 얘기하다가 치매 유방암까지 오게 됐거든요. 너무하다 정말.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과연 이 질환까지도 연관이 있을지 중년 비만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 계속해서 영상으로 보시죠. 새해 목표는 대부분 10kg 감량입니다.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시는데요. 다이어트 의지를 불태우며 하루 종일 운동하는 그녀. 며칠째 이어진 운동 삼매경에 체력이 고갈되고 말았는데
그리고 저렇게 운동하고 바로 쓰러지시면 안 돼요. 정리 운동하셔야지. 며칠간 이어진 강도 높은 운동에 결국 포기 선언. 그런데 아, 저혈당 오셔서 손떠신 거. 과한 운동을 즐기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중단하면 당뇨가 올 수도 있다?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중단하면 그게 당뇨랑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 당뇨예요. 왜? 전 매년 살 빼야지 하고 운동 끊어놓고 한 2주 열심히 하다가 한 6개월 쉬고. 과연 운동을 열심히 하다 중단하면 당뇨의 위험이 올라간다. 정답은? 이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내 활동량에 맞춰서 대사가 돌아가도록 짜여져 있어요. 과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 내지는 운동량이나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 몸의 대사가 돌아가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운동을 중단하시게 되면 쓰게 되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쌓이겠죠. 그럼 이게 보통은 지방의 형태로 많이 쌓이잖아요. 우리가 지방 하면 딱 생각을 하시는 게 피하지방, 내장지방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한 가지 종류가 더 있어요. 뭔가요? 이소성 지방이라고요. 이소성 지방. 네, 근육 같은 조직, 장기에 이렇게 침착이 되는 지방이에요. 네. 살찌신 분들 지방간 있어요, 들으실 때. 그것도 이제 이소성 지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간에 침착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근육에 이런 식으로 이소성 지방이 끼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돼도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운동하다가 또 이렇게 끊으면 당뇨가 올 수도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하다가 지금 스트레칭을 위주로만 유지라도 하시면 네,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 보죠. 줄이는 만큼 먹는 양도 조절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쌓이는 에너지가 없도록 하면 괜찮아요. 네네. 내가 줄어드는 만큼 식습관을 같이 조절을 해주신다고 하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걸 유지하면서 운동량만 줄어들었을 때가 문제죠. 그렇죠. 제작진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아, 네, 여보세요? 네. 아니, 제가요, 닥터집하고 다이어트 체험단에 도전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준비했다. 새해맞이 긴급 점검. 분명히 체험단에 했었으니까 그 일주일 동안은 되게 잘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일주일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이분 기억날 것 같은데. 네. 주인공은 바로 지난해 개과천습에서 체험단으로 참여한 홍미 씨. 체험 전 뱃살이 심각했었는데. 이분이 그때 체험단 결과는 되게 좋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녀가 닥터 지바고를 다시 찾은 이유는? 설마 다시 찌셨나요? 아이고, 배가 그대로예요. 저게 지금 아마 힘을 주신 게 저 정도일 거예요. 저렇게 살이 빠졌다 돌아오면 같은 체중으로 돌아왔어도 체형은 더 나빠져요. 제가 배에 힘을 항상 주면서 있어요. 예, 그리고 힘을 빼면 배가 이 정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한 이 정도? 이거 좀 봐. 이게 저번에 체험단 했을 때랑 비슷한가요? 그때랑 상태가? 그때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이 나이살만큼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복부 비만이 좀 심각하시군요. 아, 더 심해 보이기도 하네. 8kg 정도 빠졌었거든요. 제가 10kg 도전을 했는데 8kg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찌는 거는 그냥 순식간에 완벽하게 제자리로 0.1%도 안 틀리게 그냥 싹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 체험단 하셨을 때 빠졌던 거예요? 예, 빠졌었어요. 문제점 파악을 위해 닥터 지바고가 나섰다. 그러니까 얼핏 그냥 채소 이런 거 위주로 장을 보시는데. 채소, 과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들로 채워진 장바구니. 딱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집에 돌아와 다이어트용 식사를 준비하는데 벌써 한 달째 지키고 있는 식단이라고. 본인은 왜 요요가 왔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인 거죠,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빠지지 않는 나이살. 식단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과일과 채소. 심지어 포만감을 위해 음식도 천천히 먹는다는데.
그런데도 뱃살은 요지부동. 아니, 더 심해졌다. 저게 만약에 식사라면 너무 적게 드시는 거예요. 문제점은 바로 영양이 불균형한 식단. 그러니까 결국 폭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식이 제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 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탄수화물의 비율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섭취를 했을 때 탄수화물을 한 55에서 60% 정도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20에서 25%, 나머지 지방을 15에서 20% 정도 드시는 게 좋다라고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드시는 분율을 따져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은 거의 60% 이상 정도 드시고요. 지방 같은 경우도 20% 이상으로 좀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탄수화물이랑 지방의 분율이 높아지면 단백질을 그만큼 덜 드신다는 거죠. 또 탄수화물은 많이 먹었을 때는 에너지를 쓰고 남은 것들을 지방의 형태로 많이 저장을 하기 때문에 중년의 다이어트에서는 반드시 내가 탄수화물, 영양소를 어떤 정도 밸런스로 먹는지 균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녀의 나이살이 빠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엄마가 한번 하고 많이 뺐으면 좋겠어요. 간헐적 다이어터도 했죠. 저탄, 고저 그것도 했죠. 지금은 제가 탄수화물을 완전히 빼고 과일 위주, 그다음에 야채 위주 그것만 주로 했었거든요. 언니 두부 밥 먹만 가져와봐. 전략이 없어야 돼요, 보면. 그냥 뭐 이게 좋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굶어야 되겠다, 적게 먹어야 되겠다 무작정 하고 있어요. 지난해 수많은 다이어트에 도전했던 홍미희 씨. 여러 식이요법과 운동을 해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체계 없이 자주 바뀌는 다이어트법. 나이가 들면은 성장 호르몬 같은 호르몬도 감소되면서 근육량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줄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원래 살이 좀 잘 쪄요. 게다가 아무런 전략도 없이 그냥 무작정 뭐 남이 좋다니까 굶고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근육량이 더 줄어요. 네. 그러면 또 기초대사량이 줄고 그러면 더 살이 찌고 그 줄어든 근육 사이로 지방을 채우게 되고 뭔가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핑계를 대지 말고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제가 뵐 때 작년보다 성격이 굉장히 결박해졌네요. 왜요? 아니, 왜냐면 너무 계속 잘 건강하게 되기를 네. 바라는 마음에 얼마나 2%에서 진짜 열심히 진짜 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새해 첫살이 아무래도 실패자들 네. 얘기다 보니까 네. 조금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예민해지셔서. 지금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그렇죠, 얘기한 거예요. 좀 다운시키시고 예, 우리가 다시 시작하죠. 저희가 뭐 오늘 뭐 어떠한 분들을 인간적으로 공격하거나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전혀 아니고 이 방송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살을 빼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거니까요. 지금 화나시는 분들, 저와 같은 마음이신 분들 너무 화내지 말고 잠시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네. 박미의 나이살 관리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그녀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그때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이상 행동. 갑자기 뭐 하는 걸까? 평상시에도 운동을 하시네. 그러네.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가만히 있는 있을 법한 시간에 하시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 속에서 틈틈이 운동하는 그녀. 특히 하체 근력을 높이는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데. 엄청 중요해요. 네. 허벅지에 근육이 이제 어느 정도 붙어 있어야 버티는 것도 그죠? 네. 버티게 할 수가 있지. 저기 예리 만 너 20대지? 네. 20대. 이리 와. 의자에 앉아 주시고. 네. 그다음에 무릎을 아까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옳지. 자, 그다음에 엉덩이만 살짝 들어. 야, 너 왜 이렇게 무겁냐? 엉덩이가 도대체. 30대는 30초, 40대는 20초, 50대는 10초. 허벅지 근육이 많을수록 바른 자세로 오래 버틸 수 있는데 투명 의자에 앉은 것처럼 자세를 잡고 얼마나 버티느냐에 따라 나이대별로 하체 근력 테스트도 할 수 있다. 내리마. 자, 자, 자. 더 내려. 엉덩이 더 내려. 허리 펴고. 허리 펴고. 자, 시작. 뭔가 강민 선생님 했을 때와는 자세가 확연히 다른데요. 허리 유지가 안 되죠. 자, 네. 40초 못 버티고 아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 앉아봐. 괜찮아. 다 모든 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야. 자, 기도하고 자 다리 모아주세요. 레디? 과연
뺀다. 고. 단 1초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은 30대. 야, 이게 재밌다야. 재밌다. 연세가 연세요? 연세는 32살입니다. 아, 32살이요? 네. 꾸준하게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앉아가지고 스쿼트를 한다든가, 예, 또 서가지고 스트레칭을 하고, 아니면 발 하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심했나요 너무? 아 그렇군요. 이제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뭐 앉아서도 뭐 노다지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그죠? 그렇게 뭐 좀 맞춰가지고 운동. 종유연하시네. 올라가죠? 아니 다 올라가요. 누구나 다. 예. 건강을 위해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닌다는 당미. 우리가 한 만보 걸으면 좋잖아, 건강에. 네.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선생님이랑 같이 걷는 게 익숙해져 그런지 더 좋고 저도 약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박미의 집. 자, 어서 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마자 입이 떡!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 이건 뭐죠? 플라이 요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필라테스. 네, 맞아요. 필라테스예요? 어, 이런 거 하나 갖다 놓으면 하루 종일 스트레칭 할 수 있고. 네. 힘 주고 힘을 줘서 위로.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키워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효과적인 필라테스. 자, 갑니다. 위로 툭 내리면서. 이거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와. 저런 운동이 우리처럼 막 시간을 내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멋지게. 앞으로 당기기. 얼마나 힘을 줘. 여기는 이제 그 TV도 보고요. 예, 제가 이제 TV도 보고, 이렇게 그 앞에 발을 이렇게 얹어놓으면은 여기서 운동도 해줘. 아유, 또 올라왔네. 다리 또 올라왔어. 침대 스트레칭. 여기서 뭐 컴퓨터도 볼 수 있고, 예. 지금의 뭐 나이 60, 예, 된 후 70, 80까지도 쭉 그 가지 않을까. 네. 굉장히 그 운동은 꾸준하게 해주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잇살 타파를 위해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주겠다고 그녀가 나섰다. 거울로? 거울? 뒤로? 엉덩이 뒤로. 저 친구는 운동을 전혀 안 하시나 본데요. 자, 네 자세랑 엉덩이 자세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안 돼요. 엉덩이 뒤로. 뒤로 엉덩이를 자. 봐봐. 이렇게 뒤로. 완전히 뒤로 빼고 허리는 이렇게. 다리 굵어진다고 하체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체 운동을 해줘야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거고요. 뒤로.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으로 허벅지 근육이 늘면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나잇살 빼는 데 효과적이다. 완전히 뒤로 빼고 허리는 이렇게. 그렇지. 자, 내려가 주세요. 네, 옛날에는 제가 하체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꿀벅지? 네, 그 정도 됐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좋았는데 네, 그만큼 하체에 굉장히 신중을 기울여야 돼. 심지어 하체에는 지방이 쌓인 것도 괜찮다고 네. 보고 있어요. 네. 하체에 적절하게 있는 지방이 있으면 오히려 몸속에서 지방에서 염증이 나오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준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엉덩이 아래쪽에 지방이 있으면은 당뇨 예방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이 하체 쪽에 지방량이 많으면 몸에는 피 속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박미의 나잇살 타파 솔루션 첫 번째는 허벅지 근육을 채워라. 또 다른 건강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는 그녀. 건강한 음식을 잘 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게. 이번엔 먹을거리다. 사장님. 들어가야 돼? 모르겠어요. 들어오셔야 돼. 아, 들깨가루 들깨. 있어요? 예. 아, 들깨가루 어디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5대 음식 중에 들깨가 들어간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잠깐만. 들깨가루? 아, 들깨를 사시네요. 들깨가 건강 비결? 아,
아, 왜 이렇게 어색하지? 아, 오랜만에 요리하니까 어색해요. 79년 데뷔했죠, 제가 날보러 와요로.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드디어 도마에 칼을 붙들고 있는 거는 지금 처음이라. 아, 좀 그러네요. 자, 그러면. 오랜만에 솜씨 발휘할 메뉴는 평소 즐겨 먹는 들깨 버섯탕. 제가 그 칼질을. 준비한 표고버섯을 먹기 좋게 썰어주고 팽이버섯은 손으로 쭉쭉 찢어 준비한다. 들깨와도 궁합이 좋은 호박도 넣어주는데 한 번 더. 아, 이건 한 번 더. 나쁘진 않아요. 네. 무시하고 계신 거죠, 지금? 아니, 걸렸네, 걸렸어. 실제로 요리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맛은 정말 좋았어요. 그래요? 저렇게 칼질을 한 사람 중에는 제일 잘 잘랐어요. 자 이제 들깨를 넣으면 더 맛있겠지. 오늘 대망의 들깨를 이제 준비가 이렇게 됐는데 얘도 들깨가 그 제가 이제 들깨를 보통 먹을 때는 순댓국? 정말 고소해. 너무 맛있어. 순댓국에 먹거나 뭐 이제 뭐 이렇게 먹는데 근데 오늘은 이렇게 건강을 위해 즐겨 먹는 들깨가루를 아낌없이 넣어주는 게 포인트. 들깨는 식물성 단백질이 약 20%가량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고 게다가 바로 불포화지방이라고 하는 몸에 좋은 지방이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미의 나이살 타파 솔루션 두 번째는 들깨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즐겨 먹는 것. 소리만 들어도 맛있다. 어우, 색깔 좋다. 그죠? 네. 이게 왜냐면 호박 사이즈가 커야 돼요. 줄일까 이제? 아, 정말. 아, 컸어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 제가 이 맛을 보는 거는 정말 40년의 노하우, 완벽합니다. 단백질 섭취, 뭐 버섯 이런 걸로 다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건강하세요. 중년의 영원한 골칫덩이 나이살. 방치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한다. 온몸에 쌓인 지방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혈관 질환까지 유발하고 심지어 수많은 합병증을 일으켜 돌연사의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 시한폭탄 같은 중년 나이살 제대로 타파하자. 나이살을 빼고 관골탈퇴에 성공한 주인공이 있다는 이곳. 소리가 한겨울이 맞는 건지 주룩주룩 흐르는 땀과 함께 운동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하지만 어딜 봐도 나이살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젊은 사람들뿐. 말 한번 붙이기도 힘든 살벌한 분위기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싶던 그때 2분만 쉬고 스트레칭 할게요. 네. 네. 드디어 제작진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아이고, 떠나셨네. 떠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대 30대 잠깐만, 손 안 드신 분 저요. 그렇다면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제가 올해 31살인데 저보다 훨씬 누나세요. 훨씬요? 네, 많이. 나이를 여쭤봐도 돼요? 몇 살 같으세요? 누나! 아, 이분이 동생이에요? 누나야? 7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38이요. 어? 야, 저랑 동갑이네요. 우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월한 동안 외모의 소유자. 이러니 우리 제작진이 못 알아볼 수밖에.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며 나이살과 완전 이별에 성공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올해 45살의 이가미 주부. 다시
20대 중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운동하고 나서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심지어 벤자민 아니냐고 왜 점점 어려지냐고 그런 말 들을 정도로 더 예뻐지고 어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와. 와.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몸매에 동안 외모까지. 지금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녀에게도 뼈아픈 과거가 있었으니. 어머나, 누구세요? 오, 저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려 보여요. 시간이 거꾸로 가시는 게 맞는데요.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던 그녀의 과거. 문제는 바로 살이었다. 거의 한 8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전혀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잦은 다이어트와 반복된 요요로 점점 체력이 떨어져 갔던 주인공. 심지어 40대에 접어들자 온갖 질환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그래도 20대, 30대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출산도 했고 배가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위가 굉장히 많이 나빠졌었어요. 그래서 위경련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엄청 심하게 왔었거든요. 한 번은 당뇨 위험군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이들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갑자기 또 괜찮아요? 한창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했던 두 아이에게 힘든 모습만 보여주었던 그녀. 자꾸만 커진 미안함에 가미 씨는 굳은 결심을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라 결심한 뒤 목표였던 55kg 달성에 성공한 이가미 주부. 이제는 몸매의 자신감이부터 수많은 피트니스 대회를 휩쓸고 다니는 중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을 거스를 수 있었던 건 다이어트 시작 후 점점 탱탱해진 피부 덕분이라는데. 나이살이 문제가 아니고 얼굴 먼저 비법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엄청 동안이세요. 그렇다면 보는 것만큼 실제 피부 탄력이 좋을지 깜짝 테스트를 통해 직접 검증에 나선 제작진. 우리 주인공 자신만만한 건지 11살 어린 동생까지 동원해 테스트해보는데. 먼저 동생부터 공개. 이분은 별 차이가 없으시네요. 큰 변화가 없네요. 네. 20대네. 뻥치시는 거 봐요. 그렇다면 두 아이의 엄마인 주인공의 테스트 결과는? 와, 이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없네요. 이거 보정한 거 아니죠? 와. 아. 근데 제가 열심히 운동할 때 보니까 진짜 얼굴도 그렇고 피부도 다 바뀌는 것 같더라고. 네, 건강하게. 네. 운동이 끝나자마자 뭔가를 마시는 그녀. 방금 드신 거 뭐예요? 아, 이거요? 제가 술술 마시는 물인데 시크릿이에요. 시크릿이요? 네. 어? 시크릿? 다이어트 비결을 밝히기 위해 그녀의 일상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아, 왔어. 안녕하세요. 오늘 근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누나가 밥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밥을 먼저 먹으면 안 될까요? 먹는 거 궁금하다 진짜. 포만감이 큰 현미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단호박으로 탄수화물을 확 줄인 다이어트 식단을 준비하는 그녀. 먹기 좋게 썬 단호박을 현미에 올려주면 준비는 모두 끝. 이제 밥이 완성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면 되는데. 빨리 와. 자, 먼저 스쿼트. 많이 해봤지? 배고프다는데 운동하고 있네. 역시 밥 짓는 시간조차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 갑분스. 다섯.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으세요. 네, 아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배가 너무 고픈데. 밥 먹기 전에 항상 운동한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저희까지 시킬 줄 몰랐어요. 먹으려면 운동해야지. 쉴 틈 없이 바로 이어지는 운동. 뭐지 이건? 마치 아이돌 칼군무를 연상케 하는 이 동작. 아무리 봐도 평소에 자주 보던 운동하고는 좀 다른 듯하다. 그 전신 운동도 되거든요. 팔도 같이 움직여줘서. 그래서 운동할 때 기초 체력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지방을 날리는 X자 운동은 상체와 체를 동시에 자극하는 전신 유산소 운동인데요. 하체를 뻗을 때 허벅지 뒷근육 스트레칭 효과를 볼 수 있고 또한 팔 동작을 추가함으로써 팔뚝 근살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먼저 오른 다리부터 앞으로 살짝 뻗어 뒤꿈치를 바닥에 대어줍니다. 골반을 뒤로 쭉 빼신 다음 상체를 앞으로 숙여 팔을 앞쪽에서 돌려줍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일 때 복부의 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복부에 힘을 잘 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걷거나 뛰는 운동과는 달리 무릎에 가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중년도 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다. 그렇게 움직였으니 목이 타는 건 당연지사. 동생들 목까지 물을 따라주나 했는데 수상한 가루를 넣는다? 아까 드시던 그물 같은데요, 색깔이? 시크릿이에요. 꽁꽁 숨겨뒀던 노란 시크릿 워터, 드디어 공개! 제가 운동을 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는 많이 찾아서 계속 먹는 편인데 그중에서 이 비타민 나무물이 가장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꾸준하게 마시고 있어요. 비타민 나무가 있어요? 북아시아와 유럽에서 주로 생산되는 비타민 나무. 특히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 중 하나로 10억 톤 혹은 산자나무로 불린다. 13세기의 징기스칸이 중국 대륙을 다 석권을 한 다음에 이제 유라시아 쪽으로 확장을 할 때 고비 사막에서 이제 말들도 다 지쳤겠죠. 그냥 버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버려진 말들이 이 산자나무 비타민 나무의 열매를 먹고 기운을 차려서 다시 쫓아왔더라. 이런 일화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비타민 나무 열매를 국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러시아에서는 뭐 인삼. 정말요? 네. 홍콩에서는 뭐 기적의 열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요. 그 중국의 4대 미인 왕소군이 이 비타민 나무 열매를 많이 먹었다 해서 유명해요. 그러니까 아직 왕소군? 네, 한국의 4대 미인인 박미 씨는 아직은 안 드시고 계신데요. 네. 조만간 이제 드시겠죠. 이제. 아니 저 양반이 도대체 왜 저래요? 네, 오늘부터 드시면 되죠. 이거 하나에 얼마큼 많은 양의 비타민이 들어있는 건가요? 비타민 나무라는 이름에 걸맞게요. 요 열매에 비타민 A, B, C, D, E 뿐만이 아니고 PK, 그러니까 16종 정도의 비타민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특히 비타민 C와 E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레몬보다 비타민 C 함량이 15배나 높고 사과보다는 무려 200배나 더 높게 있어요. 실제로 비타민 C가 풍부하게 있으면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요. 또 비타민 E 같은 경우도 딸기보다 5배 비타민 E 함량이 더 높고 또 자몽보다는 무려 15배나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이 비타민 E를 많이 먹게 되면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서 세포를 좀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주고요. 뿐만 아니고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역할을 하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니까 혈관의 건강도 좀 지켜주게 되고 심내혈관 질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이고요, 아이고. 아, 미스트로도 사용하시. 오. 이 촉촉함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먹기도 하고 그러면 저렇게 미스트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탱탱한 피부로 되돌려줄 초간단 미스트 만들기. 식염수와 비타민 나무 분말을 9:1로 넣은 뒤 잘 섞어주기만 하면 건조한 겨울철에 필수인 미스트 완성. 드디어 본격적으로 식사 준비를 시작한 그녀. 잦은 다이어트 실패로 얻은 본인만의 식단 철학이 있다는데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하면은 무조건 살은 빠져요, 굶으면. 그런데 그렇게 빠진 살은 탄력이 없고 이렇게 살이 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늘어진 살은 절대 원상 회복이 안 되거든요. 중년일수록 포만감과 영양소 모두 챙기는 식단이 필수라는 것. 그런데 이건 뭐죠? 생선이에요? 네, 대구예요. 아, 대구가 지금 제철이기도 하고요. 단백질 함량도 높고 흰살 생선이고 몸에도 건강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자주 먹는 편이에요. 대구가 올해 많이 잡혀요. 그리고 작년부터. 대구 조림의 맛을 좌우할 양념장에 비타민 나무 분말을 넣어 건강까지 야무지게 챙긴다. 비타민 나무에 있어서 그 열매는 신체 기능에 필요치 않은 지방들을 산화 분해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방들이 있어 축적되어진 것을 예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지방 성분을 함유하는 믹스 커피에 비타민 나무의 열매를 첨가했을 때 비타민 나무의 열매가 지방을 흡착하고 분해해서 전체적으로 위로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식사 시간. 고소한 현미와 달달한 단호박이 어우러진 포만감 듬뿍 채워줄 밥부터 저염 양념으로 감칠맛을 낸 대구 간장조림까지 절대 굶지 않고 저칼로리 식재료를 똑똑하게 요리해 먹는 것이 나이살과 이별한 이가미 주부의 특급 비법. 여기에 지방 분해를 돕는 비타민 나무까지 더하면 다이어트와 맛 모두 잡는 건강 밥상이 완성된다. 맛있다. 맛있는 음식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 역시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또 다른 비결이라는 이가미 주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다이어트하는 기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릴지언정 똑같이 운동하고 식단을 하면은 젊은 사람처럼 똑같이 이렇게 탄력 있는 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타민 나무 열매 가루를 넣어서 만든 음식들 이거 화면 보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지금 저 앞에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죠. 네. 흠보다 약간 시큼의 느낌이 더 강한데? 달콤하고 괜찮네. 달콤하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뭐 이 정도면 뭐 끝나고 쫙 먹으면 아주 좋겠어요. 그죠? 네, 맞아요. 네, 네. 아주 예쁘다. 여성스럽네. 진짜 상큼하네요. 중년 이후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 탄력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나이가 들게 되면 피부 장벽도 좀 느슨해지면서 염증이 생기기도 되게 쉽고 그리고 피부의 회복 속도 자체가 굉장히 더뎌져요. 이럴 때 필수적인 게 비타민 A예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진피층까지 쭉 다 흡수가 그대로 되기 때문에 피부 탄력이나 또는 이제 피부의 그런 항산화 능력 같은 것도 도움을 주고요. 아무래도 중년 이후에 피부 탄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우리가 비타민 C 하나 먹고 이제 견디잖아요. 네네. 그거 뭐 안 먹고 이거 그냥 하나 먹으면 되는 거네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비타민 나무 열매 가루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2g에서 3g 정도. 2에서 3g? 티스푼 하나 꽉 채워서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뭐 기왕이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알레르기 특이 체질인 경우가 있으니까 좋은 원료인지 확인하고 드시면 되죠. 아, 네.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직접 찾아가는 닥터 지바고 애프터 서비스. 안녕하세요. 홍미 씨에게 지바고가 준비한 선물 전달. 닥터 지바고가 준비한 솔루션. 첫 번째, 지방을 줄여주고 관절에도 부담이 적은 하체 운동을 하라. 두 번째, 건강 미인 박미의 관리 비결. 좋은 단백질을 채워라. 마지막은 비타민 나무와 같이 지방 분해도 돕고 영양 균형을 맞추는 비타민 식품을 섭취하라. 솔루션을 완벽하게 숙지 중인 홍미 씨. 며칠 뒤 그녀가 보낸 영상이 도착했다. 새해부터 솔루션을 따라하며 다시 한번 다이어트에 도전 중인 그녀. 작심 3일은 그만. 올해엔 꼭 나이살 타파에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알려주신 방법 잘 따라해서 올해는 나이살 없애버릴게요.
자, 새해 첫 방송 오늘 박미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첫 타자로 나오신 느낌 어떠셨는지요? 닥터 지버고를 나오고 예, 제가 건강을 더 많이 챙기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프로를 통해서 제가 데뷔를 한 듯. 네, 감사드리고 있어요. 오늘 선생님께 배운 방법으로 2020년에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빠지긴 했었어요. 근데 요요가 오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해도 자꾸 살이 찌고 빠지지 않는 이유. 문제는 따로 있다?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멈출 수 없는 식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만을 저하하는 호르몬의 비밀. 다음 주 공개됩니다. 자, 이제 버섯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자. 잘 안 되네요. 이제는 질겨. 정말. 너무 맛있어요. 채널 A.